오늘은 밤을 오래 두고 먹어도 변하지 않고 맛있는 밤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밤은 이렇게 사오시면은 오래 숙성할수록 맛있어요. 네, 최소한 3일은 숙성돼야 됩니다. 3일 숙성된 밤을 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밤을 냉장고에다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치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고 먹다 보면은 밤이 변질되더라고요. 근데 변질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현지인 밤농사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치 냉장고에다가 3일 이상 숙성시키면 아주 밤이 달고 맛있다네요. 그리고 집에 이런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게 지퍼백 하나에 한 2kg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지퍼백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은 1년을 두고 먹어도 밤이 변하지 않고 맛있다네요. 아하! 적당량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혹구나 젓갈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몇 군데 내주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주면은 오래도록 밤이 변하지 않고 두고 먹어도 맛있다네요. 네, 앞뒤로 여러 군데 김치통 같은 데다 넣으면 변질된대요. 나중에 먹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김치 냉장고 야채실 칸에다가 두고 먹으면 오래도록 맛있는 밤을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여밤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는 농사는 안 짓지만 서울 살다가 귀촌했는데 정말 구여밤이 이렇게 맛있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여밤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야채실 냉장칸에다가 차곡차곡 두고 1년 내내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